주요 문장도 다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것만 딱 잘라서 그냥 사람들이 한 10분이나 이렇게 한 5분 사이에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어제 재판의 전모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도 꼭한번더 인용해 주시고. 네, 뭐, 재판의 내용은, 아까 전에 읊어드린, 민유숙의 법정 내에서의 법관으로서의 발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유숙은, 2021년 9월 6일 14시 4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원고 국민혁명당의 선거 무효소송을 소재기한 지 16개월 만에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수 없습니다. 한번더 해주시죠. 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수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얘기라면 증거에 관한 증거, 원고의 증거 신청에 관한 결정도 할수 없습니다. 다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만을 계속해서 일관하다가 도주하듯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제 재판의 민유숙 씨가 내건 그 이유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왜 못하겠는가, 재판. 제가 그 원고 소송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 뭐 거세다 아니다를 떠나서 뭐 누구라도 항의를 했겠죠. 예, 뭐 저희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이유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10초만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모두 다 그냥 둘러대는 말이다. 네. 오히려 범죄를 명확히 하는 말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민유숙은 첫 번째 이유로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다른 소송에서는 다안 했습니까? 그리고 법리 검토를 한지 이미 460일이 경과됐습니다. 475일이죠. 475일 동안 재판을 법리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법관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 두 번째 이유로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이니까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혁명당 정당이 원고로서 제기한 겁니다. 국민혁명당이 유권자로서 제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무슨 어려운 사실관계냐? 재판의 이름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관계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들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5초만 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말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진실 또한 규명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민유숙 씨가 그런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정돈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어제 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이것은 재판관, 또 아니면 뭐,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 아니면은 또한 명의 국민, 누구라도 도저히 할수 없는 말입니다. 법관이라는 지위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재판 거부, 법관이 이제 재판을 거부하는 거죠. 이러한 무리한 재판 거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냐? 국민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진행되면 안 재판이 되죠. 진행된다면 선거에 관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위험한 거고, 그리고 이 정권에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이 정권에 기생하는 민유숙 같은 대법관들한테는 밥줄을 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법관의 행태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재판에 진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진실을 은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공수처 고발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칩니다. 네. 국민혁명당의 이름으로 오늘 공수처에 민유숙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상으로는 이와 같은 민유숙과 같은 사람이 법관의 자질이 없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겠다 또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재판관으로서의 이 소송에서 관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배척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상식에 부합하는 법적 조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원고 국민혁명당은 이 소송을 위해서 거의 6천만 원, 8천만 원, 뭐 이렇게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습니다. 어디에 지출을 했느냐? 법원에 말 그대로 수수료로 갖다 냈습니다. 네, 인지대, 송달료로 갖다 낸 거죠. 인지대와 송달료로 갖다 내고 이것을 바로 법원이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권까지 말살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유숙 개인에게 이 국민혁명당 당사자 이름으로 또 그리고 또 100만 당원의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 그 민유숙 개인은 후배 법관들에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참 고영일 변호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국민혁명당 당대표이시기도 한 분이 기자회견문에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를 제가 듣고 이제 부랴부랴 유성수 변호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방송에 은해 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차분하게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의미가 뭔지 중요성이 뭔지를 아마 오늘 시청자들이 충분하게 아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